네, 이어서 두 번째 바로 이제 상한가 종목에 대한 테마를 분석을 하고, 자, 다음 주또 상한가를 갈수 있는 테마는 또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은 이제 이번 주 이슈가 됐던 것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식은 6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해요. 그렇다 보니까 선행했다는 거죠. 선행하면서 지금 벌써 이제 겨울에는 전쟁을 하지 않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시장은 빠르게 반응을 좀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이후에서도 우크라이나를 도와줘야 된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건설 기기업 종도 함께 들썩거리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부분이었고, 자, 리보세라닙. 자, 우리가 표적 항암제로 알려진 리보세라닙인데, 이 부분은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AB1에서도 이 표적 항암제에 대한 얘기 나왔습니다. 자, 이 표적 항암제, 조금 단어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단어에 대한 뜻을 좀더 알아보도록 하고, M&A 이슈도 있었는데, 우리가 M&A를 통해 가지고 이제 기업이 확장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들 외형 성장을 가장 쉽게 하는 방법 중에 한 개가 바로 이 M&A입니다. 다른 기업을 흡수를 하면서 사업에 대한 다변화와 그리고 기업의 외형 성장을 이루어내는 과정들인데, 그것이 최근에는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또 깜짝 상한가를 가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지금 EU에서 원론적인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이 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EU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천연가스에 대한 40%를 러시아에서 쓰고 있고, 러시아에서 받아서 쓰고 있고, 원유도 러시아산 원유를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원론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자급자족을 하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이라든지 또는 풍력,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이 SMR, 바로 소형 원전에 대한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되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또 한주간 좋은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대북 지원 관련해서 바로 백신 지원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면서 가파른 급등세를 좀 나타낸 종목군들을 좀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료 곡물이었는데, 이제 이 사료 곡물 중에서도 세 가지죠. 첫 번째로 이제 밀, 그리고 이제 옥수수, 대두. 사실 이제 밀, 옥수수, 대두가 우리가 경제적인 지표로 보면, 실제로 이제 선물 지표를 보면, 고점을 한번 치고 난 다음에 그 고점을 현재는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계속적으로 주가는 상승을 보이는 것은 조금 과한 상승 분위기도 좀 나타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은 결국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6월달, 7월달에 좀더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속화된다면, 이런 것들이 꼭지에서 좀더 조정에 대한 폭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과열될 때 추격 매수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조금 감안하면서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라이다인데요. 우리가 레이다 아닙니다. 레이다가 따로 있고 라이다가 따로 있습니다.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빛을 쏴가지고 거기에 대한 빛이 반사돼서 돌아오는 것을 체감적으로 나타내는 형태를 얘기하는 건데, 자, 요것도 뒤에 좀더 중점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라이다 기술 같은 경우에는 여기 꼭지에 달려있는 요것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쉽게 볼수 있는 것은 로봇 청소기 쓰시는 집들 요즘 많던데요. 로봇 청소기를 보면 로봇 청소기가 이제 요렇게 이제 생겼죠. 이제 다리가 이제 있고,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거리면서 요 위에 이렇게 팽팽팽팽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도 데이터를 만들어내죠. 이제 우리가 맵핑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자, 이 빛을 쏴가지고 이 벽과에 대한 거리를 순간적으로 계산을 해서 그림을 계속적으로 그려나가는 거죠. 가구가 어디에 있고, 그리고 여기에 벽이 있고, 여기에 물체가 있고, 여기에 소파가 있고, 식탁이 있고, 그런 것들을 알아내는 과정들인데,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라이다가 카메라에 대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는 거죠. 하지만 카메라의 문제는 뭐냐면, 눈으로 직접적으로 카메라를 통해서 봤을 때 앞에 형태에 대한 물체가 나무인지 사람인지 동물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컴퓨터에 대한 신호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런 컴퓨터에 대한 신호로 바꿔줄 수 있는 카메라를 우리가 센싱 카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센싱 카메라에 대한 개발을 상당 부분 이루어내고 있는데, 이런 센싱 카메라에 대한 기술을 쓰고 있는 곳이 바로 테슬라예요. 대신에
웨이모, 구글의 웨이모라든지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나오는 라이다에 대한 부분 자체를 중점적으로 자율주행을 연구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물체가 가까이 오는지 멀리 있는지에 대한 부분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가까이 오는 물체가 동물인지 사람인지에 대한 구분을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 차에는 대부분 대의 레이더도 8개에서 10개 정도 많이들 들어가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라이다를 통해서 빛을 쌓아서 반사되는 부분으로 읽어낸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자, 왼쪽에 있는 화면은 저희가 이제 눈으로 본 화면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화면은 실제로 라이다를 쐈을 때 반사돼 들어오는 것을 컴퓨터로 읽어낸 그림입니다. 상당히 정밀하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통신이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돼줘야 돼요. 통신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라이다 기술 통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쏴서 반사돼 들어오는 것을 빛을 계속적으로 컴퓨터가 계산을 하면서 그림을 그려내는 과정들이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버스 정류장에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사람의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 빛이 갔다가 반사돼서 들어오는 것을 읽어내는 기술을 바로 우리가 라이다라고 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주행할 때도 통신에 대한 부분을 계산을 하면서 움직임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 라이다가 달려있는 차가 자율주행으로 운행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담아놓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이번 주 이슈가 많이 됐던 것 중에 한 개가 바로 이제 표적항암제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자, 표적항암제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 중에 한 개가 뒤에 이제 화면이 나오는데요. 지금 그림에서 보다시피 우리가 항암, 뭐 암에 대한 부분의 연구 개발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50% 이상이고요. 실제로 이제 바이오 컨퍼런스 같은 것들을 보면 이 우리가 항암에 대한 부분 자체가 대부분 이제 유행을 하는 면역 항암제나 표적 항암제에 대한 부분이 전 세계에서 대부분의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따른 부분에서 가장 관심이 많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인류에게 정복되지 않은 질병 중에 한 개가 바로 항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항암에 대한 부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표적 항암제가 있고 우리가 면역 항암제가 있는데, 자, 그에 따른 차이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화학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항암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런 항암제들은 암세포와 정상적인 세포가 있으면 모든 세포들을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하면 거기서 암세포가 사멸이 되죠. 대신에 정상적인 세포도 같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우리가 그 왜 암을 이겨내는 분들 보면 이제 몸이 상당히 쇠약해지시고 머리도 또 많이 빠지세요. 그런 이유가 바로 이 암에 대한 화학 항암제 약이 상당히 독하기 때문에 암을 치료하면서 또 나의 정상적인 세포들도 상당히 약해지는 거죠. 자, 이것을 개선하고자 해서 2세대로 등장했던 것이 바로 표적 항암제인데, 표적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암이나 이렇게 있다면, 여기서 암이라는 게 이게 있다면 이 암만을 표적으로 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암만을 공격한다는 것은 좋은 거지만 단점은 상당히 비싸다는 겁니다. 우리 10번 주사 맞는데 뭐 5천만 원, 6천만 원씩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정도로 가기에 상당히 비싸고, 그리고 이제 이 표적 항암제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암세포가 내성이 생긴다는 거죠. 주사를 여러 번 맞을수록 암세포도 내성이 생기다 보니까 효과가 조금씩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세대 면역 항암제는 우리가 몸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암세포가 등장한다고 보고 이 약해져 있는 면역세포들을 빼내서 이 면역세포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업그레이드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세포를 다시 내 몸에 집어넣죠. 하지만 내 몸에서 빼냈던 세포들이기 때문에 몸과의 접합성이 상당히 좋고, 대신에 몸에 들어갔던 그 면역세포가 암을 자연스럽게 치유하는 본인의 면역에 대한 부분 자체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 면역 기능 개선은 시간이 오래 걸릴 뿐더러 효과 자체도 조금은 실제로 약을 쓰는 것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카티 세포다, 이중항체다, 면역 관문 억제제 이런 얘기 나오는 것들은 다 면역 항암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표적 항암제가 최근 들어서 이슈가 많이들 되고 있는데, 이 표적 항암제 관련된 종목군들도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자, 우선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되는 테마를 같이 보시면, 첫 번째로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가 저는 좀 더 이어질 거라고 봐요.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기대감이 상당을 가지고 있고,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양상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주도 좋은 모습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도 이런 좋은 모습들이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심을 좀 가지고 지켜보자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이제 표적 항암제 관련인데, 최근에 이제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종목군의 낙폭가대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임상 결과에 대한 부분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 지금 현재 이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 가장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2021년, 2022년도까지 상당한 조정폭이 나타나면서 신저가 부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2020년도 코로나로 인한 이슈가 됐을 때는 백신이나 치료제 관련된 이슈였거든요. 실제로 이제 항암 관련해서 연구개발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뭔가에 대해 FDA 통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려면 실제 만나서 연구 결과를 보고 해야지만 계약 건수도 생길 수 있는데 2년 동안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임상학회에 대한 정상화라든지 또는 이제 연구에 대한 성과를 이제 발표할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열리고 있다 보니까 깜짝스러운 상한가를 갈 수 있는 섹터군이라고 봐요. 특히 이제 표적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슈가 좀 될 가능성이 좀 높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은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자, 큰 종목군들보다는 좀 더 작은 종목군들이 등락은 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뒤에 나오는 종목군들 다들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뭐 대정화금이라는 화일약품 CGMG제야, 그 크리스탈 지노맥스 같은 경우 종목은 조금 작죠. 그리고 AB1도 한번 상한가를 갔던 기업들이기 때문에 주가가 또다시 한번 더 강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라이다 관련된 종목군들이에요. 자, 라이다 관련된 종목군들은 우리가 이제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지금 자율주행 시장도 커질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 라이다에 대한 기술도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거고, 이번 주에 퓨런티어라는 기업이 라이다 관련된 기술로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LMS나 QSI, 뭐 유진로봇이나 서울바이오시스 같은 기업들, 그리고 뭐 지금 만도 같은 연구개발을 꾸준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라이다 관련된 키워드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도 로봇 관련주들이 많이 포함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라이다 관련된 기술이 지금 현재 가장 독보적으로 나타나는 분야가 사실 로봇 청소기 분야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로봇 관련주까지도 함께 라이다 관련된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번 다 같이 보셨는데, 우리가 4월 29일 날 방송에 추천했던 대성산업도 또 이렇게 강한 상한가를 또 갔습니다. 그래서 방송 때마다 말씀드린 종목군들이 최근에 정말 운 좋게도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서 상한가를 달성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들의 기를 팍팍 모아서 저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이번 주 준비했던 종목도 한번 같이 보시면, 자, 광명전기 퓨런티어, 제주반도체 SDN까지 같이 한번 볼 수 있는데, 일단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상한가를 한번 갔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분에서 기술이 좀 부각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자, 광명전기는 지금 최근 이제 원전 관련해 가지고 섹터군에 대한 종목군들이 순환매 양상도 나타나고 있고 좀 더 커지는 단계예요. SMR 관련해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는데 미국과 한국, 유럽이 지금 현재 SMR 시장의 선두 국가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런 원전 관련된 이슈도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주 반도체는 반도체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 그것이 이제 윤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초강국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 내용들 중에 일부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방문을 하고자 하는 곳 중에 한 군데가 바로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입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반도체에 대한 이슈가 대형주에도 나타날 수 있고 중소형주에도 꾸준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감안한다면
종목에 대한 변동폭이 중성주에 좀 더 나올 수 있겠죠. 그 중에서 제주 반도체, 팹리스 기업 눈여겨보자는 말씀도 드리겠고, 자 SDN은 우리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태양광 관련된 패널 생산 기업입니다. 우리가 지금 화웨이에 대한 인버터 총판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이제 이런 태양광 보조 지원금이 지금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가정용 태양광 패널에 대한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신청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보조금이 모자랄 정도라고 합니다. 그 정도 지금 현재 최근 뭐 전력에 대한 민영화 관련된 이야기도 일부 나오고 있는, 그래서 한국전력에 대한 자산 매각에 대한 얘기도 일부 나오고 있는데, 꾸준하게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이슈도 있다고 보고 지금 SDN까지 한번 눈여겨보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좋은 내용들 격려해 주셔 가지고 그 힘을 바탕으로 종목군들도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도 여러분들의 염원과 그리고 저의 노력으로 이 종목군들이 또 상한가를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한 주간 즐겁게 주식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에도 상한가 방송으로 즐겁게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뒤에 보고 계신 종목군들이 다들 상한가로 갔으면 좋겠고요. 자, 저희가 전방송사에서 수익률 1등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한국경제TV를 뿐만이 아니라 제 모니투데이 방송, 뭐 서울경제TV, 그리고 매일경제TV까지 1등을 기록하고 좋은 기회를 타서 한국경제TV로 3년째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 방송은 밤 8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고요. 현재는 회원방송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4월달 베스트 전문가 수익률 1등을 기록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좋은 기회를 타서 직장인 분들을 위한 직장인 문자반을 신규 오픈합니다. 그래서 주식창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자, 100만 다운로드 수를 기록을 했고, 마찬가지로 한국경제TV에서 운영하는 어플인데 저희가 딱 60% 할인된 가격 22만원으로 현재 오픈 이벤트 진행하고 있고, 미리 신청하시는 분들은 또 한 주간 플러스 혜택을 또 드리고 있습니다. 저하고 함께 즐거운 주식 해보시고요. 투잡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뒤에서 열심히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너무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도 즐거운 주식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